천간의 모습은 요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거야. 평관이 있고 평관이 있으면 이게 개수가 있으니까 살인상생하는 거잖아요. 살인상생하는데 요거는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재극인 재생살하는 거잖아. 그지? 그 요 성분은 금묘화실 이 궁성으로 보면 이건 뭐야? 자식 자리잖아.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날라고 한다니까. 아니 이 마음이 어떤 거야? 살인 상생하는데 자식 나오면 재극인 재생살 한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사주를 안 배웠지만 본능적으로 그러면 재극인 재생살이 어떤 거야? 자식 나오면 내가 재극인 재생살 한다는 뜻이잖아. 그 무슨 뜻이야? 재극인 재생살은 뭐야? 힘들어진다는 뜻이잖아. 금전적으로든 뭐 상황적으로든 많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식 안 낳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 자식을 낳으면은 남편하고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 갖고요.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을 낳으면. 그러니까 이건 부담인 거야, 어떻든. 이 자체를 불리한 글자가 있으면 안 나오려고도 하겠죠. 근데 어쩌다 났어. 그럼 어떻게 돼? 힘든 거야. 그런 거지. 이게 선택이란 말이야, 이게. 이런 사주가 뭐 날 수도 있어. 성혼잡이잖아요. 네. 이 친구가 생각이 되게 많고 이 편인 때문에 그런지 좀 생각이 항상 좀 삐딱하거든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의심도 되게 많고 그런데다가 또 부정적인 생각도 엄청 많은 친구예요. 그게 이거잖아. 그 한마디로 뭐 놓고 보면 이 재극인이 재극인 재생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극인은 어떤 거예요? 재극인 여러분, 우리 재극인이다. 이건 심리적으로 판단, 그치? 결정 이런 거잖아. 재극인 하는 거는. 그치? 근데 이 재극인이 결국 재극인 재생살 하는 요인이 되잖아. 그럼 이게 판단이라든지 결정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게 어떻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거요? 판단이 잘못된 판단을 좀 내리는. 그러니까 넘겨짚는 거라든지 속단하는 게 많겠죠? 속단. 속단인데 이게 긍정적인 속단이 아니라 부정적인 속단이겠지. 삐딱. 그러니까 성급. 뭐 이런 거요. 간 속단이 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안 하지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일이 없지. 나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잖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 그리고 살인 상생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연월의 살인상생이다 하면 이 모습은 뭐야? 남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상관합살까지 하니까 친절한 거잖아. 남들한테는. 그지? 매너가 있고 친절한 거잖아. 근데 속으로는 친절하면서 어떤 거야? 판단 내린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 조금 가식성이 있지. 그지? 자기 포장을 잘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천간의 모습은 현실적인 모습이니까 지지의 모습은 또 어떤 거예요? 지지의 모습은 패인하는 거잖아. 인성을 또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거는 인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적인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은 있는 거죠. 인복은 있는 거야. 윗사람 덕은 있는 거라고. 예, 윗사람 덕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거지. 그걸 알아야지. 이 제거기능을. 그러니까 이건 잔머리다, 잔머리. 걱정도 많고 보면 제가 볼 때도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엄청 그렇지. 물도 엄청 쓰는 것 같고 또 재물에 대한 그렇지. 같은 것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라 아니라고 그지 당연히 그거는 절대 그거는 아니지 자기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인 상생한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상관납살이니까 이거 봉사하는 거잖아. 살인상생하고 봉사하는 거잖아. 친구가 좀 까다로워요.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15살부터 친구거든요. 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좀 까다롭고 좀 그렇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까다롭다. 자,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거는 뭐지? 다른 말로는 뭔가, 맹탕이 아니라는 것도 돼. 응?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주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머리도 좋고 능력이 있는 사주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만 사는 거잖아. 아니 직장에서 능력 있는 상사야. 그 능력 있는 상사 밑에 있어봐 얼마나 피곤해. 맞잖아요. 철저할 거 아니오. 그 까다롭네. 까다롭다는 게 상관격에 상관합살에 살인상생에 제국인 막 때리니까 까다로운 거야.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빠꼼이다. 그지? 빠꼼이니까 까다로울 거 아니야. 그냥 맹탕이다 하면 까다롭나? 편한 거야. 그죠? 그런 상대성이 있는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살인이 좀 강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친구는 사람 엄청 관찰해 탐색도 하고. 그 이거 저거.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성이니까 돈, 결정, 판단 이런 거잖아 넘겨짚는 거. 그러니까. 자, 4월의 을목은 팔방미인이라고 했죠. 거기에 관살 보면 합살까지 하니까 로비스트 같은 거지. 거기에 살인송동이 이게 예의 바른 거고. 이런 거야. 이런 건데 이제 속으로는 어떤 거야?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 아까 편인 얘기할 때 편인, 이게 편인들은 불편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불편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도 불편해. 상대도 불편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거 누가 먼저가 아니야. 그러니까 본질은 뭐야? 내가 불편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인간의 삶이야. 얘기했잖아. 편인은 인간이다. 가장 인간다운 십성이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또 좀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것도 엄청 추구하고, 그럼 지루한 거 너무 싫어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인문학이나 뭐 심리학 이런 거 관심 많고, 그렇지. 책 많이 읽고, 그렇지.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 관계를 재미나게 잘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 원인은 자기한테서 오는 거라니까. 내 안에서. 이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제극인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극인이 뭐냐 하면, 우리 불가에서 제극인 개운법이 뭐냐 하면, 분별심을 없애라야. 제극인이 분별심이거든. 예?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있잖아. 분별을 자르는 거잖아.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라고, 그게. 항상 적당히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분별이, 지혜로운 사람이 분별하면은 잘 쓰여지겠죠? 근데 뭔가 편협된 사람, 뭔가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분별을 하면 어떤 거야? 말도 안 되는 고집이잖아. 말도 안 되는 넘겨짚음이고 속단이잖아. 그러면 제극인은 어떻게 개운해야 돼? 많이 경험하고 많이 제극인이 만약에 재성이 물건이잖아. 인성이 있잖아. 자극하잖아.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야, 그냥. 수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무례화를 세야지.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자기는 제극인 된 사람은 척보면 압니다 하는 거야.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그 수준에 따라 틀려지잖아.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서 척보면 압니다 하는 거하고 적게 해서 척보면 압니다 하는 건, 적게 해서 척보면 압니다 하는 건 속단이잖아. 경솔한 거잖아. 근데 자기는 척보면 압니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불만이 분별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재성, 인성이라는 게 참 웃긴 거야. 인성이라는 거는 생각적인 어떤 지식, 지혜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안다잖아. 아는 거잖아, 인성은. 재성은 본 거잖아. 느낀 거잖아. 경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안 거하고 경험한 거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재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인성만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제극인 입장에서 그 사람 딱 보잖아요. 겁나 답답해. 자기는 재성적인 감각이 있는 거잖아. 재성이 나쁜 거 아닙니다. 재성은 어떤 거냐면 물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 물건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야. 다룰 줄 안다는 뜻은 뭐냐면 재성이 있으면 이 물건 쓰다가 있잖아. 이 물건 어디에 들어갈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썼다가 그 물건이 딱 어디에 들어갈, 그 어디에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재성 있는 사람은. 재성 없는 사람은 못해, 그거. 못한다는 뜻이 뭐냐. 자, 이런 거예요. 무재성들은 어떤 재성적인 행위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집중을 하잖아. 그러면 더 재성에 더 집중을 해요. 근데 이게 집중하고 끝나잖아. 그러면 이거 완전히 없어져 버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뭔가 도구를 내가 사용한 거잖아. 아, 요거 멋에 써야 되니까 요 도구를 내가 사용할 줄 알아. 그러면 만약에 식신제사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확실하게 이 도구를 쓴단 말이야. 그럼 그걸 재성이 있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아니요, 그게. 그럼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를 쓴 것뿐이야. 근데 이 도구가
재성이 있는 사람은 쓰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는데 안 갖다 놔 이거. 정말이야. 갖다 놓는 경우도 있지. 그건 어떤 경우야? 저 사람이 나를 본다거나 그럴 때는 갖다 놔. 가오 빠지면 안 되니까. 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잖아. 갖다 놓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쪽에 딱 쏠리면 어? 납두고 있다니까 그거. 무재성이라는 거는 남자들 있잖아, 남자들. 자, 처음에 사귈 때는 어떻게? 재성이 집중한 거죠. 그럴 때는 그 재성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인다니까. 근데 이거 시간 지나가 봐. 없어요. 그 무슨 얘기야? 연애할 때는 애 낀다 이거야. 여자를. 근데 연애 지나면 어떻게 돼? 방치지. 여자 입장에서 방치한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무재성인 자기가 그러는지 몰라. 까먹어본 거예요. 재성 갖다가 썼다가 까먹어버렸다니까. 그건 뭔 죄야. 근데 재성 입장에서는 열받지. 제가 나를 잊었네? 이렇게 생각하냐. 그게 약하다는 거냐. 지구력이 약해, 무재성들은. 그러니까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꺼진 불도 어떻게? 다시 보자. 미워도 다시 한번 챙겨야 된다, 이런 거지. 재성을 항상. 그거 안 돼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보는 사람이 제극인들이라고. 제극인 된 사람이 무재성 보면 답답하다고. 맞잖아. 제극인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뭐 식신제살 같은 거 있잖아. 식상제살은 뭔가 해결해 주는 거니까 이게 재성이 있어 보인다니까. 확실하게 해결해 보이는 거니까. 재성이 그때는 없는 게 더 확실하다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재성이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걸 귀신처럼, 아, 쟤는 무재성이다. 귀신처럼 보는 게 제극인 된 사람만 볼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이 식신제살이다 하면 나는 제적으로, 무재성 허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니까. 아닌데 나는. 나 철저한데. 이런다니까. 아니거든, 허당이거든. 그 기준은 어디? 제극인 입장에서 봤을 때 허당이야. 제극인은 그런 게 숙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자리에 없거나 뭔가 이게 딱 맞춰지지 않거나, 물론 이제 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게 안 되면 바로 표시가 나. 제극인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까칠한 거지. 까다로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렇게 놨는데 그냥 이거 놔두면 되는데, 제극인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딱 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까칠한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만약에 무재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까다롭다. 아, 피곤하다. 잔소리한다 이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상대성이 있다, 항상. 근데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제극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또 뭐 식신으로 그런 걸 표시하는 건. 식신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 제극인 된 사주가, 식신이 있는 제극인 된 사주는 다른 사람이 그 무재성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 자기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갖다 놓지.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야? 참다가 그냥 툭! 기분 나쁜 소리 하면서 하겠지. 아우, 내가,
앓느니 죽지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아니, 식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움직이면서, 그런 식으로 푹 찌른단 말이야. 상관은 어떻게 해야 돼? 상관은 막 돌려서도 막 얘기하고, 막 어떨 때는 기분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면서 거짓말 하는 거고, 내가 싫어하면 겁나 까는 거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이게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재성적인 결핍하고, 그러니까 재극인은 재성적으로 결핍된 사람한테 잔소리 하고, 인성적으로 결핍된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이걸 맨날 해봤으니까, 그런 쪽으로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성 없는 사람한테는 또 인성적으로 뭐라고 하고, 재성 없는 사람한테는 또 재성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그게 누가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지. 제가 왜 저러나? 제가 왜 잔소리 하느냐? 재극인 때문에 잔소리 하는 거야. 그 나한테 왜 나한테 잔소리를? 내가 인성이 없어서 잔소리 하는 거라고. 이공부하러 왔잖아. 그럼 융화에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막막해 그거. 그러니까 재극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인성이 못 알아듣거든. 그럼 재극인은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인성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쩌라고 이런다니까. 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너 원하는 게 진짜 뭐냐? 이러는 거라, 이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재극인 입장에서, 에이씨, 됐어! 이러는 거야. 말을 말자,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좋아할 때는 안 그래. 한참 좋아할 때는 안 그렇다니까? 이게 좋아한 게 이게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막 나타나는 것들이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인성 같은 경우는 그러거나 말거나, 첫째, 상관이 있어? 재극인의 상관이 있잖아. 그러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재극인 입장에서 상관을 봐서 본인의 그 잘못된 거를 일단은 본 거거든. 그게 잘못됐고 안 잘못됐고를 떠나서. 그러면 제일 그 무인성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게 그걸 따지려고 하면 안 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게 그 상관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 내가 너무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 이제 정말 답 안 나와버려. 네, 그런 거야.